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9일입니다. 오늘은 김은지 5단이 지금 KB리그 그 퓨처스 리그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퓨처스가 아닌 일부 리그 원익팀에 소속돼 있는데 정관장 천록이라는 팀하고 원익팀하고 오늘 7시부터 TV 중계 바둑이 있죠. 거기 이제 퓨처스 리그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원익팀 본선 멤버들을 이제 연구실에서, 검토실이죠. 검토실에서 열심히 지금, 이제 오늘 또 12시까지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자, 오늘은 김은지 5단이 한큐 바둑에서 화창이라는 중국 신예 기사입니다. 2단인데, 아, 이 기사가 보니까 중국은 남자 기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근데 남자 기사들 이 정도 되는 실력이면은 다 을조리그 선수더라고요. 이 선수도. 근데 대국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 선수들하고도 하고. 근데 지금 이 대국이 그저껜가 뒀을 때세 판을 뒀는데 다 졌어요. 이 선수한테. 근데 또 18일 날또 재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둑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날일자 정석에서 요거 우리 아마추어들이 진짜 저도 학생 가르칠 때 이제 요런 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 축이 좋을 때 100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급자분들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요 33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 그냥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얼핏 보면 엄청 당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봐야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50대 50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프로 선수들은 0.1집, 0.2집 막 그런 기싸움이 있기 때문에 드는 거지 아마추어들은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흙이 이제 이런 걸 나중에요 흙이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백은 그 다음에 100은 어떻게 두냐면 이렇게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뻗는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놓으면 젖혀서 여기가 한 집이 된단 말입니다. 이 귀에서. 그러니까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안 해요. 100이 이 교환은 안 하고 이렇게 뜁니다. 그냥. 흙이 예를 들어서 들여다보고 놓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때 이제 나중에 뻗는 수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많이 당하는 수가 뭐냐면은 이제 뻗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지만 모르시면 입고 둬도 된다. 손해가 없는 거다. 근데 이제 학생들 제가 가르치다 보면 이제 좀 기력이 늘면 이제 이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근데 끊으면 이게 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길 놔야 되는데 백은 이 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뻗는 수를. 그래서 이거를 도망가면 여기를 막아서 이 그래프 보시면 알죠? 흙이 망한 거. 그러니까 흙은 도망가야 되는데 이때 날일자 장문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흙도 정확히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요. 그냥 나가서 이제 끊어버리면 이 싸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붙였을 때 이걸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한칸 띄고 놓으면 쉽게만 둘게요. 이래도 백이 70%를 찍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이거 봉쇄 이 세력이 두터움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간단한 거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요 날일자 그 모양에서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프로처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아마추어의 좋은 점입니다. 근데 프로 기사들은 여기서 이제 한 0.1집, 0.2집이라도 내가 공부를 한 초반이니까 그런 자존심 싸움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치열하게 두는 거지 굳이 뭐 아마추어들은 그렇게까지 안 둬도 그래서 아마추어가 즐거운 겁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조금 계속 50대 50입니다. 이건 뭐 서로 전투바둑 뭐 기싸움이죠.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바둑은 또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나갈 때 조금씩 백이 좋아지죠. 이게 뭐냐면은 행마가 이 흑돌은 계속 나가지만 발전성이 없죠. 이 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은 나가면서 미지의 공간이 넓은 자리에 그만큼 영향력이 미친다는 그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들이 알아도 돌의 효율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두시면 돼요. 아마추어들은 자 여기까지 두고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여기 지금 6집 반 정도 100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흙의 능률이 100이 막고 있잖아요. 그만큼 좀 불리하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흙이 여길 둡니다. 근데 보세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는데 3집 아니 요거 들여다보는 게 3집 반이 떨어져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거 인공을 찍어놓고 봐도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고수님 혹시 보시면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흙이 여기를 둬서 이렇게 있게 해서 3집 반이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나중에 흙이 이렇게 끼어있는 수가 강력하다는 얘기거나, 근데 지금은 강력하지도 않는 게 여기 끊는 수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또 설령 뭐 이런 수도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어차피 연결돼 있고 지켜도 뭐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흙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백이 여기를 이용으로 해서 무슨 여기 끊는 수가 생긴다거나 백한테 무슨 뭐 이런 수가 생겨서 뭐 귀에서 끊는 수가 난다거나 뭘 해봤는데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서 3집 반이 떨어지니까 그냥 이바둑이 9집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참 이래서 바둑이 어렵구나를 새삼 느낍니다. 자, 요거는 이 101선으로 다 넘어갔죠. 자,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제 이런 거 들어올 때 정석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거 뭐 씌우는 건 일감인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정석 선택. 놓고. 그럼 흙이 놓고, 놓으면 젖히고 있고, 호구치고 이렇게 해서 놓고, 뭐 들여다보고, 여기까지 정석을 했는데, 그래프가 이제 얼만큼 떨어졌나. 아까 9집인가 해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 4집 떨어진 거가 한 3집 반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석을 왜 많이 알아야 되냐면 주위 배석에 따라서 정석 선택을 해야 돼요. 프로들은 이게 뭐 너무 쉽겠지만 그러니까 김은지보다는 정석 선택을 이렇게 절대로 이제 저 아마추어처럼 이런 실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석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9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부 재료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배석에 따라서 정석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9집, 8집 이제 유리한 게 이제 쭉 나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프로 기사들 뭐몇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인공지능 저라 예전에 이제 한번 뭐 만나서 술 한잔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90%, 80, 90%대 10%는 느낌이 온답니다. 솔직히. 근데 80%대 20%도 많이 이겼다는 느낌은 안 들고, 아, 이제는 좀 내가 조금 유리한 것 같다는 느낌 정도 들지. 근데 70%, 30% 나오는 건 솔직히 모른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90%로 인공지능은 이기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때 자기는 대국 당시 이기는지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약간 좀 넓은 모양이 나오면은 90대 10이 나와도 모른답니다. 그냥 열심히 두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인간의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흙이 여기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지만, 무슨 전투가 벌어질 데가 없어. 끝내기가 여기에, 이쪽 자리에. 그 이쪽은 뭐 끝내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뭐 아마추어가 해도 한집 이상 벌어지지 않는 자리에요. 뭐 흙이 놓고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요 자리에. 그쵸? 요 중앙? 그 다음에 지금 요 자리하고 요 자리밖에 없어요. 끝내기가. 여러분 잘 보세요. 뭐이 중앙은 뭐 거의, 응? 특별한 수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가 세집 유리한 걸로 나와요. 100이.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김은지 5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끝내기 실력이 있나를 냉정히 한번 보려고. 자, 브루스팟 자리가 지금 뭐 1, 2, 3이 제가 일부러 1, 2, 3이만 했습니다. 보통 5번까지 해도 실력이 상당한 거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1, 2, 3번만 해볼게요. 100이 요셋 중에 하나를 둬야지만 브루스팟이랍니다. 자, 김은지 5단이 어딜 두나 볼게요.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블루스팟이라고 할 것도 없죠, 여기는. 이거 손 빼면, 이거 손 빼면 뭐, 붙여서 귀에서 수가 나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젖혀 있고 놓고 놀때 이제 살았고. 자, 흙이 여기 났을 때 여기서 이제 백의 브루스팟이 어디, 요거는 뭐 백의 브루스팟이 어딘가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치는 수, 들여다보는 수, 그쵸? 요거 잡아먹는 수, 여기 막는 수, 요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 끊어지는데 여길 막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한집반 정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요, 여러분들. 흙이 이렇게 나와서 요 끊는 수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길 막고 요 자체로도 이쪽에 흙이 발전성을 좀 막고 있으니까요. 그쵸? 흙이 여길 막으니까 이건 연결해야 되고. 흙이 여길 큰 자리 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백의 브루스팟은 여기 미는 수, 들여다보는 수, 여기 붙이는 수. 과연 어딜 둘까요? 아, 정확하게 뒀죠. 이 정도면 흙이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브루스팟은 어딜까요? 여길 미는 수, 붙이는 수. 이한점 살리는 수. 요셋 중에 하나를 두면은 브루스팟이죠. 야, 정확하게 맞췄죠. 뭐, 이거는 뭐, 외길 수순이고. 자, 흙이 받았어요. 그러면 또 지금 이 상태에서 브루스팟은 어딘가요? 껴붙이는 수. 그쵸? 근데 어딜 두나? 다 껴붙여요. 야, 이 정도면 진짜 끝내기는 거의 지금 이거 20초 바둑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브루스팟이 어딘가? 미는 수도 있지만 여기 한점 살리는 수도 있죠. 여기 젖히는 수도 있고. 그셋 중에 하나면 됩니다. 살렸어요. 이것도 맞췄어요. 놓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브루스팟이 아, 요쪽을 보강해라. 여기는 선수죠. 되든 안 되든 일단 놓고, 터치고 놓고. 그렇죠. 이것도 손을 못 뺍니다. 이것도. 여기 뻗으면 이거 다 놓고 따야 돼요. 이거. 뭐, 여기 놓으면은 여기 치중 가야 되고, 단수 치면은 여기 놔야 돼. 이거, 패로, 이거 놓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여기 놓으면은 이거 또 놔야 되고, 이거 다 놓고 따야 됩니다. 그런 수기 때문에, 절대 선수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야 되고요. 이때 백에 또 브루스팟은, 여기 하는 거, 여기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이거 하나, 그러니까 여기 백이 놓는다는 뜻은 이건 잡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자, 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팟보다 한 집도 안 되고 0점 몇 집이니까 거의 뭐, 잡았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세집 유리한데 지금 거의 세집 유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브루스팟을 계속 찍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제가 보니까 김문지 5단의 끝내기도 결코 약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기를 젖혔을 때 막고 여기를 두고 있고. 근데 갑자기 여기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는 수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따고 단수 치고 놓고 단수 따먹고 여기를 놓을 때 단수 치고 놓고 여기 놓을 때 얼핏 보면은 패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놓았을 때 흙이 여기서 돌을 던졌어요. 실수를 한 거죠. 무슨 실수를 했나 봤더니 흙이 단수 치고 놓고 단수 치고는 패가 된줄 알았던 거예요. 패를 하면 백이 따요.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했다. 그럼 백이 받아. 그럼 흙이 백이 이제 흙이 이걸 따죠? 그럼 이걸 따요. 양패인 거를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확 보태줘갖고,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세 집에서 다섯 집, 여섯 집으로 벌어지니까, 이건 감각적으로, 아,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를 알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으니까, 흙이 여기서 돌을 던집니다. 지금 해봤지만, 여기 단수 쳐도, 있고 따고 해도 양패가 되는 걸 몰랐던 거죠. 자, 오늘은, 뭐, 재밌는 전투바둑은 아니었지만, 김은지 5단이 이제 끝내기를 한번 제가 냉정히 보고 싶어서, 이런 바둑, 또 마침 이런 바둑이 어저께 있어서, 화창 2단하고 둔 바둑이 있어서, 한번 와서 끝내기 부분을 인공지능을 켜놓고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끝내기 그래도 브루스팟을 거의 좀 맞추면서 두는 거 보니까, 결코 약한 끝내기는 아니다라는 걸 새삼 느꼈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재밌는 대국 있으면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